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깁슨 ES-335 내쉬빌 커스텀 샵 1997년산 모델입니다. ES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, 스페니쉬 도울 연주하는 기타인가요? 아무튼 335 DOT는 다트 인레이가 다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. 블럭 인레이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97년산으로 나오는데 아주 뭐 상태가 아주 어마무시한 퍼펙트 컨디션. 투피스 피규어드 플레임 탑이 올라가 있고 험버커 두 방에 트리머틱 브릿지, 풀볼링 투턴이 되어 있고 로즈 브릿지판에 플랫도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입니다. 뒷면을 보시게 돼도 빈티지 서머 스페니쉬가 되어 있고요. 마호가니 원리의 글로베드 머신에 97년산 실럼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이 90년대 335 모델은 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웬만한 뭐 히스토리, 뭐 커스텀 샷 갖다 비교해봐도 비교 불가의 어마무시한 사운드의 내공을 지닌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깁슨 유저라면 한 번쯤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기타가 되시 필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 깁슨 ES-335 97년산 빈티지 서머 스페니쉬 모델이었습니다.